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영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근저당 채무와 이행인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9451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러니까 판 사람이죠. 판 사람인데 피고는 이제 토지 매수인입니다. 토지를 산 사람이고. 산 사람인데 이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부동산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에 채무자는 원고였고 근저당권은 축협에 42억 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여러 부동산 중에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근저당을 잡아놓는 경우죠. 근데 이 분양자인 A가,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분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뭐 시행사겠죠. 그래서 근저당을 잡아놓고 있다가 분양을 받고 이제 A한테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이 분양자가 이 A였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중에 104호, 107호, 203호를 13호를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피고에게 넘겼죠. 피고는 뭐 넘겼다. 그런데 이 축협의 대출금 채무 상환을 이제 중도금에 가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는, 그러니까 원고가 A한테 팔았고 A가 지금 B한테 피고한테 판 거죠. 그래서 A한테 2014년 5월 9일에 등기 이전을 해줬고 A가 다시 피고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줬습니다. 분양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안 갚은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3년 7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축협의 대출금 이자하고 지연소금을 못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 이자를 납부를 했어요. 원고는 내가 연체 이자를 내느냐? 그러니까 연체 이자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원래 분양자인 A와 피고 사이의 대출금 상환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이 대출금은 이제 피고가 갚기로 했죠. 이것이 원고를 위한 계약이냐? 원고를 위한 계약이 되면 원고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만약에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면 결국 A의 권리를 원고가 대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A의 권리를 피고에 대해서 대위를 하는 거죠. 이때 이 피고는 A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거냐? 이행 인수를 한 거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면책적으로 인수를 하면 A를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고는 A한테만 채권이 있는 것이지 피고한테는 없기 때문에 면책적으로 인수가 되면 피고에 대해서 뭔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A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3자에 대한 계약이냐, 면책적 채무 인수냐, 이행 인수냐. 이행 인수면 대위를 해서 청구할 수 있고 면책적 인수면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피고인데 손해배상 할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냐? 지금 2013년부터 지금 그 소멸시효 그 연체금을 냈는데 그 연체금을 낸 것이 오래됐잖아요. 지금 2018년 뭐한 5년 연금했는데 상가에게는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소멸시효 기산일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 A와 피고 사이의 그 매매 계약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3자에 대한 계약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A의 채무를 이행 인수한 것이지 면책적 채무 인수한 게 아니다. 여전히 A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 그 부담한 채무를 이행 인수한 것이고 따라서 A는, 그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결국은 이렇게 한달 건너서 중간 다리인 A를 거쳐서 피고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사람이 피고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중도금 발생일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한 대출금 이자와 지연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그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납부를 했었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달 그냥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5년, 소재기일로부터 5년 지난 거,
그 전에 발생한 거는 소멸시 완성됐지만 그 이후 거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 A와 P고 사이에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여기였는데 이때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 완성됐다고 봐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날로부터 계속 발생하니까 5년 안에 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멸시효 기산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개별 사안마다 기산일 판단도 잘 기억해 줘야 되는데, 원심은 중도금 납부일을 기산일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안에 거는 대출금 이자를 피고에 대해서 반환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요거는 그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 채무가 면책제 인수라든지 이행인수로 된게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